자, 제가 설명 야, 봐봐, 드릴게요. 빅조스야. 자, 뭐 줘 보세요. 빅조스. 자, 이번에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뭐 좋아하시나요? 뭐 배스킨라빈스, 하겐다즈 이런 뭐 비싼 아이스크림 당연히 다 맛있는 거고. 네. 일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콘이나 하드. 저는 아만나. 아만나 맛있죠. 예. 네. 아만나 개 맛있어. 와,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밤바, 비비빅. 비비빅. 누가바. 누가바는 진짜 맛있지. 네, 월드콘. 그다음에 소주 아이스크림. 머리머리해도 맛있는 건 롯데 월드콘. 네. 모두가 좋아하는. 네. 넌 뭐 좋아하는데요? 저요? 저는 구구콘. 구구콘은 뭐 맛있죠. 네, 구구콘 인정이지. 아니 근데 시작부터 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옛날 아이스크림만 얘기하고. 옛날 아이스크림이 왜? 지금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있어. 너무 그렇게 몰고 가지 마. 옛날 거라고 해서 다 뭐 구간이 명관이야. 뭐 배척해야 되고. 아니 배척이 아니라 존나 나이 처먹어가지고 이런 거를 평가받. 그러면 순댓국은 왜 먹습니까? 순댓국 맛있으니까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왔던 음식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죠. 그 얘기랑 예. 당연히 맛있으니까 먹지. 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순댓국 위안해. 네. 뭐 하자는 거야? 자, 보라매역에 서일 순댓국 가시면 아주 맛있는 순댓국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좋아요. 네. 서일 순댓국? 서일 순댓국. 빨간가요? 아 그거는 양념장을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얗게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좀 그 돼지 사골. 네. 네. 맛이 나죠. 가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좀 나옵니다. 그렇죠. 겨울에 나오고. 이건 여름에 나오지. 완전 여름에 나오고. 여드름이요? 여름에 나오는 고드름 여드름이요? 여름에 나오거든요. 예. 여름에 나오는데 우리 아이스크림을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여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얼음 이거 해서 나오잖아요. 더위가 싹 가시긴 합니다. 사실 그건 인정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붕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예. 이거는 시원함으로 따졌을 때 고드름이 고드름이 셉니다. 세죠. 예. 예. 그 고드름 여름 다음에 거기에 탄산 그래, 음료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 맞아, 맞아. 뭐 이거 탄산 고드름. 음료 아니면 그냥 탄산수를 그것도 좋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붕어 사마커가 이것도 약간 뽑기가 뭐냐면 과자를 딱 이 아이스크림을 딱 열었을 때 어떤 것들은 여기가 흐물흐물한 것 맞아요. 있어요. 안 바삭하고 네. 아니면 붕어 이렇게 돼 있거나.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뽑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 네. 저는 팥을 안 좋아합니다. 왜요? 아까 뭐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짭짤한 거 좋아한다 했지. 완전 갈아져 있는 팥은 괜찮거든요. 근데 저건 통팥이 들어 있어. 통팥. 나 근데 통팥은 별로예요. 고드름. 고드름. 비비빅이죠. 이 슈팅스타가 나름의 어떤 그 상큼한 맛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툭툭 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긴 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비비비 이거 이게 진짜 진정한 그 옛날 아이스크림 상징이죠. 1975년에 아니 영주형보다 나이가 많아 비비빅이. 에? 얼마나 왜 야, 저런 게 써있죠?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래. 아니 부린의 센스 붕어 사망코도 1975 붕어 사망코도 센스 1991. 네. 근데 비비빅은 갑입니다. 아 그래. 비비빅 여름에 우유 얼린 거에다 딱 먹죠. 팥빙수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 이게 진짜 이제 그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사오신 이게 전형적인 비비빅 딱 안에 딱 먹었을 때의 그 안에 내용물들 아, 예. 시원하고 그럼요. 좋아요. 예. 이걸로 가야 돼. 예. 옛날에는 아 이게 그래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 가벼워요. 사실 근본이 없어요. 그래 예. 봐봐. 다음 없어. 이상형 월드컵 때는 네 명이서 하면 안 되나요 혹시? 누구요? 뭐 형철이를 끼든. 너 형철이. 형철이는 아이스 깨끼라고 얘기합니다. 형철이 무조건 비비빅이구나. 아, 예, 그럼요. 형철이 옛날에 여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박스 열어가지고 예, 예, 그거 먹어요. 예. 네. 아이스 깨끼요, 아이스 깨끼 예. 이러면서. 네, 주원이 형 그거 잘 따라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제첩국. 예. 제첩국 사이소. 제첩국. 비비빅이죠. 비비빅이죠. 근본은 따지십시오. 그럼요. 하겐다즈죠. 하겐다즈지. 아, 이건 하겐다즈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아이스크림을 할 때 하겐다즈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중성도 따져야 됩니다. 하겐다즈 산 사람이 많을까요? 수박밭을 수박바로 수박밭은 못 사죠. 네. 너무 비싸. 수박바를 사는 분이 많을까요? 하겐다즈요. 난 수박바를 싫어합니다. 수박바 이거 은근히 호불호 갈리지만 맞아요. 난 좋아해요. 난 싫어요. 근데 어렸을 때의 이 수박바의 추억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수박은 그리고 여기 초록색 맛. 예? 이거 정말 상큼하고 맛있고 또 수박 이거 변주를 줘서 반대로 돼 있는 것도 맞아요. 반대로 가 있어요. 예.
하겐다즈 고급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 하드. 자, 아이스크림. 오케이. 하드로 간다고 그랬을 때 이거 오늘 이번에 떨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박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네. 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겐다즈를 여기서 떨어뜨린다고요?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자, 아까도 프링글스도 마찬가지고 존나 친미네. 그래서 뭐가 1위였죠? 프링글스가 1위였죠. 아 그러니까 아니,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 그들의 혀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세요. 수박바. 자, 뭘 벌써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좋아해요. 호불호 갈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하겐다즈 줬을 때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 봤나요? 없죠. 맛이 없죠. 다양하지. 자, 그럼 우리 그거 합시다. 하겐다즈는 맛 하나 정해서 갑시다. 바닐라로 가야죠. 아이스크림. 투게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딸기, 딸기. 딸기 오케이. 어, 딸기. 아니면 녹차도 돼. 딸기가 조금 더 아, 많이 먹지 않나요? 아깝다. 딸기. 나는 네. 아, 수박바는 별로야. 나의 어린 시절의 수박바. 기억 수박 소리 했나요? 아니요. 예. 아니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아 어렸을 때 먹던 그런 아이스크림. 네. 하겐다즈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이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 맞아. 비슷한 맞아. 쪽이야. 근데 이거 쿠앤카가 조금 더 진해요. 근데 옥동자가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식감이에요.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 바디 까마쿤. 네. 옥메오카. 옥메오카. 네. 네. 근데 옥동자가 안에 아이스크림 안에 초코. 맞아. 그 코팅 있고 그것도 약간 아삭하게 있어. 씹히는 그 맛이. 옥동자는 맛있어. 쿠앤크는 약간 그러니까 섞은 느낌이고. 베어 먹는 맛이라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똑 하고 부러지는. 맞아 맞아 맞아. 옥동자 옥동자지. 맛있어. 네. 옥동자 맛있어. 삼겹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 네 맛있어 이거. 누가 봐줘. 아 근데 호두마루도 맛있는데. 나는 나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근데 나는 호두마루를 정말 좀 좋아하긴 해요. 호두마루 좋아하긴 좋아요. 좋은데 이 누가 봐의 이 코팅되는 거 있잖아. 아 초콜릿. 아, 그것만 이거. 먼저 벗겨 먹잖아. 이렇게. 아 인정이지. 누가 봐로. 누가 봐야. 누가 봐야. 호두마루도 맛있긴 한데 호두마루는 퍼먼. 신스 1974. 근데 메로나가 생각보다 신스 1992밖에 안 됐구나. 메로나.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수박바 스타일 안 나 메로나도 잘 안 먹어. 과일류를 안 좋아하는구나. 솔직히 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난 몰라. 나도요.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난 메로나만큼은 선뜻 손이 안 갔어요. 그렇지. 나 메로나 잘 안 먹어.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와일드바디랑 메로나 중에 뭐 먹으려면 난 메로나 먹을 것 같아. 전 와일드바디. 와일드바디 맛있죠. 네. 옛날에 이거 퍼먹는 거 카페오레 같은 거 있었던 거. 네. 와일드바디 아. 맛있어. 아, 카페오레 개 맛있어. 컵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예전에 김한선 씨가 광고했을 거야 아마.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와일드바디로 가겠습니다. 메로나로 가야죠 이거. 아 와일드바디죠. 솔직히 대중성 따지면 이거 무조건 메로나죠. 무슨 와일드바디야. 진짜 존나 왜 그러냐 너는. 너 와일드바디 안 먹어봤냐? 먹어봤죠. 야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맛있는 걸로 가 대중성보다. 커피. 뭐 아까 뭐 수박바는 뭐 어렸을 때 추억이 어쩌고 해가지고 고르려고 하더니. 근데 맛있는 걸로 갔잖아 내가. 그렇죠. 그럼 와일드바디로 가시죠. 그래. 아 근데 메로나. 메로나는 난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나도 솔직히 이거 일단 랭크. 야, 그거 어떻게 메로나랑 생각 비슷하냐 메로나? 난 메로나는 옛날부터 내 왜냐하면 제가 메로나 나올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럼 한참 군것질 많이 할 때란 말이야. 사람들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어. 난 엄마가 메로나 사오면 싫었어. 메로나. 그리고 메로나도 따고 했을 때 이 사진 잘 찍은 게 뭐냐면 얼음 이렇게 얼음 이렇게 아이엠 껴있고 하면 별로야. 와일드바디. 저 상위권에 있습니다, 저거. 스크류 맞죠? 아 이건 스크류바 인정이에요. 스크류바. 스크류바는 쌈 인정이지. 예. 이런 게 좋죠. 네. 일상하게 꼬였네. 롯데 스크류바. 삘삘. 짜증 나줄게. 월드콘. 아 월드콘입니다. 메가톤은 괜찮은데. 인정인데 이게 메가톤이 뭐냐면 먹다가 좀 느끼할 때가 있어요. 메가톤 바가 쫄깃해요. 네, 쫄깃한데 그 카라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있었잖아. 옥메와카. 그래.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드콘이죠. 네. 월드콘이 개인적으로 저런류의 바 중에 아니 그 콘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원조격이야. 아니, 퀘니 페이커가 광고했겠습니다. 그래. 네. 원조 원조. 네. 이건 돼지바죠. 자, 이게 서로 간에 이 두 아이스크림 모두 다 굉장히 착렬이 된 아이스크림들이에요. 네, 맞아요. 예전에 돼지바가 저 빨간 부분이 없었어. 없고 바깥에 초코 과자도 몇 개 안 붙어 있어. 네. 그리고 쌍쌍바는 옛날에 한 개만 해줬어. 두 개 합쳐진 네. 게. 지금 저 아이스크림 저 있는 거 저 뭐죠 저거? 아, 그 KM79님이 아이스크림 왕창 사주는데 거기 이제 빠삐코가 있죠. 빠삐코 바가 사실 쌍쌍바의 확장 버전 같아요. 느낌. 난 개인적으로는 돼지바입니다. 네, 저도 돼지바예요. 저도 돼지바예요. 네. 네. 사실 뭐 요거랑 좀 다르지만 이런 거 사실 엔초 이런 거 맛있거든요. 엔초. 근데 쌍쌍바가 이것 때문에 히트 쳤죠.
쪼개 먹어. 하나 사도 두 명이 먹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존나를 일으키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잘 쪼개야지. 잘못 쪼개. 안 쪼개면은 막 이쪽 붙어 이렇게 돼 가지고 테트리스 모양 된다. 거위 사냥 쪼갤 때랑 비슷하단 그 말이야. 쌈쌈한 맛을 보면 이거 약간 좀 맛이 좀 심심해요. 예. 완전 진한 초코가 아닌 그치. 느낌이죠. 돼지바죠. 뽕따죠. 뽕따. 와, 존나 이거 뽕따죠. 맛있다. 이거 무조건 뽕따죠, 이거는. 이 뭐요? 생태 감귤이요? 이거 아니, 존나 맛있어요. 생귤탱귤 진짜 맛있는데 네. 뽕따 개 좋아합니다. 네. 뽕따인데 생귤탱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 나 되게 좋아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술 먹은 다음 날? 아우. 이건 숙취해소제야. 아, 해장 반대요. 술 먹은 다음 날은 좀 상큼한 거 먹어야 되고. 아, 근데 뽕따가 진짜 셉니다. 난 솔직히 너무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나 거의 세 손가락에 들어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뽕따. 아, 안 되지. 뽕따야. 뽕따지 무슨 생귤탱귤이야. 뽕따 소다 맛 개시원해.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형 뽕따 아, 여름에 뽕따 맛이 엄청 시원해. 아니 근데 무슨 안 돼! 조금만 빨아 먹으면 그 상큼한 아, 달달한 그 불맛. 아, 근데 뽕따는 진짜 못 이깁니다. 아 뽕따는 아, 진짜 쭈쭈바 쪽에 그거 1티어예요 저거는. 더블 비앙코. 더블 비앙코죠. 비앙코죠. 이건 밑에 예.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서 진정한 사랑은 더블 비앙코의 마지막 그 내 바닐라를 모두 먹고 사과 샤베트를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구호콘입니다. 두개더 줘. 뭔 무슨 구호콘이야? 나는 구호콘이 좋아. 구호콘이 좀 비싸요. 왠지 알아요? 저거 찐득찐득하니 누가 잘 들어가 있어. 나는 그래서 맛있어.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설교하세요? 우리나라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누가 이끌었느냐? 전 투게더라고 봅니다. 맞아요. 조안나. 뭐 투게. 네. 조안나는 조금 짜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 엑설런트가 있었고. 엑설런트는 근데 저거랑 같은 분이 놓으면 안 되지. 그런데 투게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1980년대 이후에 나온 아이스크림 취급 안 하나요? 왜 다 70년대만 고르죠? 1974. 저 영주원보다 두 살 많습니다. 네. 투게더죠.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투게더인데 나는 그래서 사실 99 크로스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99 크로스터 맛있긴 해요. 네. 근데 투게더는 갑이야. 와, 씨발. 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와도 맛있잖아. 와에 먹을 때 바닐라인데 얼음 조각이 맞아. 그 맛. 근데 더위 사냥은 저걸 녹이죠? 그러면 최고의 커피가 됩니다. 그리고 저게 먹다 보면 밑에 자연스럽게 아, 커피가 생겨.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안쪽에 먹고요. 위쪽만 쏙 빼가지고 칼처럼 그래. 들고 먹었어요.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나는 절대 안 나눠 먹거든요. 그렇지. 더위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도 와 엄청 좋아합니다. 저 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와가 저거 먹다 보면 난 양이 너무 많더라. 약간 그런 경우 있어. 더위 사냥도 사실 양이 많죠. 아니야, 그래도 저거는 이거 쪼개서 앙앙 먹으면 금방. 더위 사냥은 딱 다 먹었을 때 머리가 쨍 하거든요. 그런 맛에. 아이스크림 통. 그렇지. 더위 사냥. 근데 더위 이거 더위 사냥 맞는 것 같아. 근데 와도 진짜 맛있는데. 설레임이죠. 빵빠레죠. 빵빠레죠. 아 씨. 진짜 여기서 틀과 그게 갈리는 와, 거야. 봐봐. 자, 빵빠레가 여기 바닐라였단 모르겠지만 저 보세요. 초코 빵빠레 존나 이거 개. 아 그냥 빵빠레로 생각해. 근데 그래야 돼. 그래야 자, 저는 솔직히 옛날에 빵빠레 옛날이었던 빵빠레 선택했을 겁니다.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원칩 챌린지 했을 때 설렘이 없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그래. 그 짜줬잖아 이렇게. 그래. 이 무조건 설레임 무슨 빵빠레야. 설레임은 봐봐 밀크 쉐이크라고 써 있잖아요. 쉐이크죠. 이건 녹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빵빠레 그 하 이거 먹고 앙 먹고 마지막 과자까지 먹는 그 느낌. 이거 과자 좀 맛 없어. 알아요. 그래. 밍밍한 건 있는데 뭐 과자가 밍밍한데 그래도 빵빠레가 맞죠. 설레임은 가격 차이도 존나 많이 나요. 설레임 은근히 비싸. 조심해서 좀 40대랑 같이 못하겠네요. 네. 설레임을 걸고 빵빠레라고 그런다고요? 빵빠레가 뭐 괜찮은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네, 나중에 이게 영주 형 찬우 형이랑 같이 한번 하세요 이거. 와 설레임 진짜 먹는 거 네. 진짜 저 설레임 근데 존나 많이 먹잖아요. 네, 있으면 개 많이 먹어. 맨날 이렇게 엉엉엉 물고 있단 말이야. 설레임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건 조스바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들어가는 건데 저도 그런데 이것도 창렬이 된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찰떡아이스 창렬 인정합니다. 근데 네. 존나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찰떡아이스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찰떡아이스는 완전 땡땡 얼었을 때 말고 살짝 녹았을 돼요. 때는 이제 갑이야. 그러나 네. 조스바는 네. 전통의 강자고요. 제가 조스바를 먹다가 혓바닥에 살이 떨어져가지고 응급실 간 적이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왜? 어렸을 때. 너무 딱딱해가지고 애들 딱 많이 얼었으니까 얼음이 탁 붙은 거야. 아 뭐야 똑 됐더니만 피가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야. 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스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네. 조스바 존나 맛있죠. 안에 또 빨간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 맛있어. 바깥에도 네. 맛있고 이거는 폴라포죠. 네. 폴라포가 굉장히 맛있어. 나 진짜 폴라포 존나 좋아해. 정말 맛있어. 폴라포는 포도가 맛있긴 한데 사실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네. 그렇지. 빙과류 아이스크림이 빙과류요? 어떤 최고봉이고 네. 저게 이제 잘못 먹으면 위에 그 포도즙 쪽쪽 빨아먹다 밑에 얼음만 남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포. 네. 폴라포도 이,
약간 더 이상형과 살짝 비슷한 게 먹다 보면 아래에 그 포도 주스가 생겨. 네. 근데 엑설런트도 진짜 괜찮아요. 엑설런트 금색이 맛있어요. 네. 월드콘이죠. 진짜 이건 월드콘이야. 아, 이거 월드콘입니다. 네, 아이스크림으로 가자니까. 아, 네. 근본에 사실 이거는 아이스크림에 근본이 없는 거긴 해요. 설레임이. 그 근본이가 뭐를 기준으로? 아니 아이스크림이라고 거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콘 형태나 바 형태. 이건 녹여 먹어가지고 밀크쉐이크가 써있잖아. 녹여 먹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틀을 깼다고 생각해야죠. 그 틀 말고요. 그 다른 틀. 근데 이거 월드콘입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네. 네. 괜히 페이커 광고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만. 예. 아, 돼지바죠. 하, 이거 너무 비비빅에 연유가 들어가 있었나? 안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건 빙빙바. 그렇지. 아, 빙빙바도 좋은데. 빙빙바 위에는 연유가 녹을 때가 있어. 위에만 연유가 있어. 빙빙바는 아래에는 이제 팥이고. 아, 이건 돼지바로 가야 돼. 아, 돼지바가 너무 세다. 솔직히 네. 비비빅이 떨어지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돼지바가 왜 아만난 없냐? 아만난 했으면 아만난 1등인데. 소주 아이스크림도 없고 폴라포죠. 폴라포가 셉니다. 네, 폴라포 아 근데 사실 뽕따가 진짜 강력하거든요. 난 여기에 같이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배 쭈쭈바 이름 뭐지? 탱크보이. 아, 탱크보이가 진짜 강하거든. 탱크보이 빠삐코라. 존나 맛있어. 야, 탱크보이 제 전문가입니다. 네. 저 고등학교 시절을 다 탱크보이로 보냈어요. 탱보? 네. 탱크. 아 탱크보이였나요? 탱크보이. 아, 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잠깐 멈칫. 아, 잘못 줄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닌데요. 이거 자를 거죠? 아, 모르겠어요. 네, 네. 왜 잘라? 왜 멈칫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 네가 말하니까 개새끼야. 아니 내가 줄였으면 안 멈칫했는데. 네. 네가 말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말하니까 네. 그 탱보. 네. 탱크보이와 함께 3년을 보냈어요. 네. 너무 맛있죠. 맛있죠. 그게 없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게 있었다면은 저는 탱크보이 했을 거예요. 저도 탱크보이가 있었다면 탱크보이로 갔을 텐데 이건 폴라포. 폴라포. 네, 폴라포. 아 이거는 조스바예요. 조스바죠. 나도 조스바. 나 조스바가 네, 강력합니다. 거의 아이스크림의 최강자. 그럼요. 더 이상이야. 자, 더 이상이면 이제 하겐다즈 나와줍시다. 하겐다즈는 네. 여기 사실 이 가격대에서 좀 안 맞는 게 있어. 게임이 안 돼. 좀 그래요. 네, 다른 장르로 구분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사실 비싸. 비싸. 맛인데 비싸. 네. 네. 가격을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이상이면 맛도 있고 싸. 가격도 이 정도면. 네. 근데 저 800원 아니죠 지금은? 1000원 넘겠지. 네. 난 개인적으로는 더블비앙코. 난 이거 둘 중 하나 사라고 하면 나 무조건 더블비앙코. 난 더블비앙코를 사. 네. 네. 이 고드름은 정말 찢는 듯한 여름날에. 그때. 딱. 겨울엔 저거 안 먹어. 이건 근데 겨울에도 먹거든. 투게더죠. 아 근데 와바 가야죠. 에이 투게더죠. 아 투게더 알겠는데 난 이건 하겐다즈랑 똑같이 봐요. 아니 그 달라. 하겐다즈랑은 달라. 그러니까 이런 퍼먹는 아이스크림 이거 형. 자 옛날에 우리 없었을 때 없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때 와일바디를 사올 거야, 투게더를 사올 거야. 투게더 몰라, 투게더? 진짜 저희 라돈 치치. 저희 아버지는 지독하게도 간식을 안 사오셨어요. 그런 그 못된 아버지셨군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투게더가. 아 와바 맛있는데. 뭐가 만났나요? 이게 투게더. 와바 요새 이제 바삭한 와일드 초콜릿 안에 바삭바삭바삭하게 박혀 있단 말이야. 투게더의 좋은 점. 뻥스크림, 뻥튀기에 발라 먹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커피도 넣어 먹을 수 있죠. 간단하게 탁탁. 저 와이스 저 알레바디는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메로나를 누르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전투기다라고. 네. 여러분은 의견 따를게요. 아 진짜 스크류바죠. 아 스크류바지 이거는. 아 옥돌자 존나 맛있는데. 알아. 맛있죠. 아 저희도 변화, 알아요. 근데 스크류바죠. 나 스크류바도 쭈쭈바로 하나 만들고. 그럴법하지. 예. 야 이거는. 나는 근데 더위사냥이긴 한데 이게 아이 월드콘이지. 사실 더위사냥은 아까 고드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여름 전용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 근데 자. 이거는 사시사철 먹어야 되는 콘이거든요. 그리고 더위사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 권유를 안 합니다. 어른들이 아, 잘 안 해요. 난 어릴 때 엄마가 자. 사줬는데 오메 무시합니까? 네. 자 월드콘. 네. 월드콘 있는데 월드콘 여러분은 기억나세요? 여기 처음 먹었을 때 딱 뜯었을 때의 초콜릿 위에 얹어진 초콜릿 땅콩 맛이 맛있지. 너무 맛있죠? 그래서 투게더 먹었다가 딱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초코시럽이랑 땅콩 갈아 먹죠.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월드콘이거든 그게.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난 콘. 밑에 초콜릿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월드콘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맛은 못 참죠. 네. 네. 스크류 맞아. 스크류바로 가죠. 저는 투게더는 다른 장르로 봐요. 그래 스크류바로 갑시다.
폴라포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돼지바예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돼지바야. 아 근데 폴라포가 나는 너무. 자, 너는 여름용 아이스크림 좋아하는구나. 빙과류. 돼지바. 돼지바. 폴라포 좋은데 저도 좋아하고 하는데 폴라포도 이게 얼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이거 맞아. 나도 여름에라면 저거 먹을 거야. 돼지바. 조스바죠 이거. 네. 그럼 난 더블 비앙코인데. 얘는 또 계속 이러다 또 크림으로 가네. 아 조스바를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아 진짜 상한테 물려봐야 돼 너는. 네 샤크한테. 네. 스크류 맞아. 그래도 조스바죠. 이거 스크류 맞아. 아이 조스바야 이거 아니야. 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니 형, 얘네 형제거든.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 조스바가 올라왔죠. 네. 더블 비앙코를 들고 내가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거 스크류 맞아. 이게 왜냐면 너 이거 DM 받고 자, 아, 자, 자 보세요. 자, 아, 자, 자, 자 들어보세요. 아, 잠깐만 아마 한 마디만 더 그래. 제발 한 마디만 더 얘기하세요. 자 스크류바의 그 주제가 유명하죠? 조스바 주제가 아나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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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나타났다! 몰라요? 아이스크림 광고에 그 노래 나와요? 나왔어요. 맞아 나왔어.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걸 차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독자적인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한때 그 빠삐놈 그 아시죠? 전진? 네. 거기에 그 스크류바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알겠는데. 자, 제가 설명해 봐봐. 빅조스야. 자, 저 보세요. 빅조스. 아니,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자꾸 이상하게 들려. 아니, 저기 빅조스라고 써 있잖아. 빅조스요? 빅조스 좋긴 한데. 네. 예. 아니, 빅조스라고 써 있어서 빅조스라고 그랬는데. 네. 네, 적당히 하십시오. 예. 네. 아, 언니. 아니, 이거 빅조스. 아, 아우님. 네. 방송합시다. 자, 빅조스. 네. 빅스크류바예요, 이거. 네. 아, 그러네. 그건 고려를 해줘야 네. 됩니다. 자, 보세요. 조스바가 이렇게 약간, 상어 모양이죠. 상어 모양과 함께 상어 색깔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사실 스크류바하고 맛이 똑같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딸기 그림 있죠? 국산 딸기 천연 색소 사용. 자, 여기 사과죠. 자. 여기도 딸기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빨간색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색깔에 이 코팅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난 바깥에가 맛있어. 네, 바깥에 맛있잖아요. 여기 또 재미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명암이 다르죠? 여기에는 그게 진하게 들어가 있어. 진하게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죠. 다양한 맛을 스크류바 맛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자, 그거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조스바 안에 저 빨간색, 스크류바 저 빨간 껍질이랑 맛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스바 안에 있는 게 스크류바는 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깨죠? 그 안에 하얀색입니다. 사과죠, 그건. 이거는 사과 맛 그리고 딸기 맛. 그래서 사과 맛, 딸기 맛 이렇게 놀라잖아요. 맞죠? 아, 그거 맞죠. 네. 근데 이 조스바의 이 그 느낌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크류바 사실 좀 선정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논리로 스크류바는 선정적인 게 맞아. 네. 수해복구에서도 스크류바로 그 히트친 클립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이게 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네. 아, 대단하시네. 선정적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네. 그런 사람이 있대. 아, 대단하네. 선정적이죠.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선정적이죠. 그거 아, 좀 왜 하지 마세요. 그거 맞아. 스크류바 넣을 때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많이 마세요? 근데 솔직히 존나 잘한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존나 깜짝. 나 스크류바 지금 들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속속 나오네. 우와. 아 이것도 대검에. 야 이 정도면 스크류바 인정해줘야 네. 되겠는데. 네. 선정적입니다. 아 그 너무 야해.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9금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아 진짜 뭔 개소리야. 야 옛날에 빅조스가 이게 더 선정적이지. 아니, 자 스크류바 옛날 라우동 광고가 알아요.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광고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이상형 월드컵 이거 소스 언제 끝나? 몰라요. 하 무궁무진하더라고. 예. 서로 우리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니야. 네. 갑자기. 네. 아니 빅이라고 아 빅조스라고. 빅조스야. 네. 아 조스만. 네 조스바. 월드컨이죠. 월드컨이죠. 월드컨입니다. 괜히 페이커 광고 했습니까? 페이커 화이팅! 이 딸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는 여기 들어가 있는 맛 다 월드콘이 있습니다. 네. 월드콘이. 나는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면 난 조스바 먹습니다. 저도 조스바 저는 먹습니다. 저는 월드콘 먹습니다. 괜히 페이커 광고. 너 뭐 알아요? 아니요. 네. 이상혁 씨죠? 에? 이상혁 씨. 예. 가영동. 어. 네. 아 가영동이야? 네. 조스바죠. 조스바죠.
자, 랭킹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랭킹 일단... 무조건 조스바 1등이다. 조스바 존나 밑에 있어. 아니야. 아니, 진짜 하겐. 자, 여기 이렇게 쓱 봐도 조스바 하나도 없죠? 봐봐, 빵빠레 있잖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내가 볼 때 하겐다즈가 1, 2등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제외하고 봅시다. 네. 인정합니다. 자, 엑설런트. 자, 이거 그래. 이거 뭐 투게더까지는 같은 범주로 쳐서 없다고 그래. 칩시다. 자, 조스바 어디 있죠? 개념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조스바가 뭘 누르고 올라왔죠? 거, 여기 왜 올라와? 아, 근데 봉산은 아니, 괜찮아. 좋아하시는 분은 아, 봉산이 인정이야. 조스바 어디 있죠? 월드컵. 월드컵. 우리 계속 올렸잖아. 자, 메로나 있습니다. 야, 조스바 왜 없냐? 당연히 없지. 무슨 조스바야. 조스바, 조스바 진짜 상어의 뜨거운 맛을 못 봤네. 와, 진짜. 다 물려봐야 정신 차리지. 여기 있네. 거의 꼴등이죠, 저 정도면. 야, 난 왜 이게 올라와? 아, 찰옥수수 뭔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자, 비비비! 개꿀등이죠, 비비비? 비비비 이걸 왜 무시합니? 하, 진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아, 모르는구나. 에, 너무 좀. 아, 진짜 모르는구나. 고드름 최상위권 인정합니다. 찰떡 아이스 저것도 인정해요. 더블뱅코 당연히 인정하죠. 야, 이거는 좀 네. 많이 안 맞는다. 이거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 생각을 우리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어떤 이런 의견 들으시고 한번 아이스크림 고를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럼요. 한번 골라보고 네. 제발 여러분의 혀가 얘기하는 그 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예. 네. 흐름에 유행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떤 그냥 거기 써 있는 신스 1975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맛으로 느껴야지. 근데 우리 다 뽑은 게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돼서 이건 옛날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아, 생각하면 그, 안 된다는 그렇지. 거지. 맛으로 선택해야 돼. 그래. 왜 오랫동안 판매가 되겠냐고. 그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